네. 퇴근 시간에 잠시 또 들러봤습니다. 하루라도 사과 나무를 보지 않으면 발바닥에 가시가 돋습니다. 매일 어느 누구 밭에 가든 간에 꼭 사과 나무를 봐야 됩니다. 보니까 착과량도 아주 양호하고 오히려 착과량이 다소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일 비대는 양호하고 담화가 상당히 고르다. 여기 보면은 금년도 이제 탄저병이 상당히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듯이 햇볕 양을 많이 받는, 그 다음에 나무의 저 상단부로 약지에 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보는 이런 왁스층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그게 파괴되다 보니까 과점을 통해서 부패나 탄저균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일소 피해받은 자리. 네, 그래서 착과 부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은 제급 상태가 너무 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습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겨울 동계 전쟁 때 결과적인 정리를 조금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만이 또 적과할 때도 더 유리하고 알맞게 정확한 부위에 착과도 가능하고 또 이 가을에 과도한 지겹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이 시스템이 퇴비부터 그 다음에 가지치기, 결과적인 정리, 지겹 이런 한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딱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다녀보니까 이 나무가 한 7년, 8년 됐는데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일소 피해를 받았는 그런 열매, 간혹 가끔 저 진배기가 한두 개씩 보이고, 99.99%는 제가 한 바퀴 보니 돌아보니까 아주 양호합니다. 깨끗합니다. 다만 이 나무 연수에 비해서 수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질소 니트로겐 함량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착색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일교차가 지금 상당히 나기 때문에 착색은 잘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후반 무렵에 태풍이 세 번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착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박지 피복은 보통 수간 하부에만 깔았는데, 사실은 이 가급적이면은 전면 피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을 은박지를 통해서 전체 다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좋다. 특히 이 승목, 그 다음에 과범무한 그런 가수원은 전면 피복이 좋습니다. 이것도 전면 피복 다 해놓으셨죠. 이래 깔아놓으면 비가 와도 토양 속으로 오히려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착색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지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약을 뿌리면은 살포하게 되면은 골고루 다 착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정이 가장 기초이면서 사과 재배 가장 근간이 되면서 그리고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지 배치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장지 또 제거를 하시고 비배 관리. 과거에는 20년 전 그 이후로 올라가면은 복합 비료도 주고 요소도 뿌리고 퇴비도 미발효 퇴비도 많이 줬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날씨가 변하고 지구 전체의 어떤 기후 변화가 왔기 때문에 필요한 개체 관리, 수세가 강한 나무는 퇴비를 자제하셔야 되고 약한 나무는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 파악해 놓으셨다가 나무 특성에 맞게 퇴비 양, 유기질, 퇴비 유박, 저는 유박을 많이 권장합니다만, 새로 심은 나무는 완전 발효 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 심은 나무는
신초가 서로 신장되고 난 다음 이후에 질산 칼슘을 추가 시비하거나 요소나 유한을 주당 한 왼쪽 한 움큼, 오른쪽 한 움큼에서 한 두 움큼 정도 뿌리시면은 새로 심은 나무는 상당히 발육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착가되고 되기부터 난 다음부터는 함부로 시비를 많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여기도 화면을 보시면 역시 잎 제거가 좀 과다하죠. 여기 지금 열매도 굵고 깔아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재기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막 색깔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열매를 가리는 최소한의 잎만 제거하시고 또 엽수가 충분해야만이 당도와 그 다음에 착색이 더 맑고 더 깔끔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 색깔 내는 거는 하늘의 햇볕도 중요하지만 열매 근처에 있는 근접엽, 이 근접엽이 현재 없습니다. 나무 줄기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맑고 당도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삼아 제가 해보니까 도장제만 따고 한 가지는 전혀 적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시 상태 그대로 놔둬 보니까 훨씬 당도가 좋더라. 물론 잎이 대인 자리는 잎 자국이 남습니다만, 근데 후지계통 보면은 착성 무렵이 되면 이 잎이 하늘 보고 딱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잎을 이런 식으로 잎이 이렇게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잎들이 착색 무렵이 되면 잎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네에서 해가 뜨면은 서로 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햇빛이 다 들어갑니다. 다만 상단부에 있는 도장지는 좀 훤하게 따시는 게 좋다. 세력이 지나치게 세면은 또 많이 제거하시면은 질소 성분 또는 수분을 도장지가 분해시키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일시에 다 과하게 제거해버리니까 그 수분이 열매 꼭지를 통해서 과일로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 착색과 맛이 들게 되면은 과육 조직이 연화됩니다. 불러지기 때문에 꼭지 열과 또는 꼭지 뜬과 또는 몸통 열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적당한 잎들이 좀 있어줘야 맑고 당도가 좋고 그런 열매를 수확 가능하겠습니다. 상당히 알이 굵네요. 이렇게 또 착색이 또 잘 나는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착과 부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적엽 작업도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늘 강조하면서 강의도 하고 하지만 현실에 와보면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10월 또 비배 관리를 알맞게 잘 하신 분, 미량 원소를 잘 주신 분들은 35년 된 성목도 어제 아래 비가 올 때 한번 가보니까 오히려 35년 된 나무가 색깔이 더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미량 원소 주시고 그러면 조금 주시거나 주지 않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줄나무는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왔는 것도 여기는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범 가수이다 보니까 전정도 같이 하고 여기서 교육도 많이 하는 그런 가수원입니다. 와서 현재 이 나무의 이 가을에 착색 상태를 봐야 또 전체적으로 수확 이후에 어떻게 거름을 줄 것이냐, 또 미량 원소를 얼마 줄 것이냐, 이게 영농 지도에 고품질 사과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현장을 돌아봐야 알 수가 있다. 착과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많이 됐고 제가 나중에 얘기도 상단부부터 비배 관리를 잘 하셔야 상단부는 당연히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착색이 좋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단부에도 착색이 잘 나야 돼. 이렇게 잘 나야 됩니다. 자 밑에까지 밑부분도 다 잘 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배 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비배 관리가 잘 돼야만이 하단부도 착색이 다 잘 납니다. 예. 그럼 하단부는 은박지를 깔아도 햇볕 투과 량이 많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좋은 집들은 비배 관리, 수세 관리, 미량 원소 시비 이런 것들에 답이 있습니다. 착색이 잘 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금년도 수확 인접 후반기 때 태풍 때문에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착색이 어떻게 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나중에 아마 또 겨울이 오면은 전정에 대해서 주지 빼는 거, 유목의 전정, 2년생, 3년생, 4년차, 그 다음 7, 8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35년차, 나무의 나이에 맞게, 세밀하게는 우리가 영상에 담을 수 없지만, 그런 전정을 제가 동영상에 촬영 업로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잘하신 분이 많습니다. 예. 우수한 재배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도 많고 또 경북 쪽에도 문경, 영주, 풍기, 청송, 장수, 충남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우수 재배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의 어떤 공익적인 가치, 기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런 공익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또 착색이 다 완료되면은 제가 또 영상을 또 업로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퇴근 전에 제가 한번 생육 사항을 한번 또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매일 가소리에 나갑니다. 매일. 어느 곳에 가든 매일 한 집 가봐야 되고 바쁠 때는 몇십 집 갔다 다니죠. 오늘은 낮에는 다른 일이 많아서 저녁에 이렇게 한번 들러봤습니다. 좋은 착색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